티백 똑똑하게 재활용하기. 티백 똑똑하게 재활용하기. 커피 찌꺼기와 마찬가지로 사용한 티백은 개미나 거미, 쥐 같은 것을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한 티백을 그냥 버린다. 사실 사용한 티백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티백 안에 차 있으니 그대로 있어 생각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티백 재활용 방법을 알아보자. 청소용으로 사용하기. 카펫을 청소할 때 사용한 티백을 약간 말려 티백을 뜯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카펫 위에 뿌린다. 차이피 마르도록 잠시 내버려 뒀다가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카펫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유리병을 씻을 때 유리창이나 거울이나 컵 같은 유리 재질을 을 때 티백을 활용할 수 있다. 따뜻한 물에 사용한 티백을 넣고 내용물을 스프레이 병에 담는다. 이걸로 유리의 표면에 스프레이 한 후 깨끗한 천으로 닦아낸다. 나무 광택내기. 잘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용한 티백은 가구나 마루 바닥 광택을 내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광택을 내고 싶은 곳에 티백을 뜯어 쏟은 다음 천으로 문지르면서 닦아낸다. 세정제. 티백으로 그릇을 씻을 때 세정제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나쁜 냄새도 흡수한다.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티백으로 설거지를 해보자. 싱크대에 뜨거운 물을 담아 사용한 티백을 몇 개 넣는다. 그릇을 담궈 씻는다. 이 방법은 하수구를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탈취용으로 사용하기. 탈취 효과. 집 구석구석 이상한 냄새가 배어있는 곳이 있다. 이럴 때를 위한 몇 가지 팁이 있다. 고양이 배설물 통에 사용한 티백 내용물을 섞어둔다. 냉장고에 사용한 티백 몇 개를 넣어놓으면 탈취 효과가 있다. 쓰레기통에 티백을 몇 개 넣어두면 악취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사용한 티백을 말려 신발 안에 넣어두면 탈취 효과가 있다. 홈메이드 에어 스프레이. 티백은 옷장, 방, 부엌 등에 놓아두면 은은한 방향 효과가 있다. 집안 구석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놔두자. 손에 배인 냄새 제거. 양파나 마늘을 잘랐거나 생선을 손질해 손에 냄새가 배이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이때 티백을 활용할 수 있다. 티백 내용물을 뜯어 손에 비빈 후 헹군다. 정원에서 사용하기. 곰팡이 예방식물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싶다면 따뜻한 물에 티백을 담궈 우려낸 다이물로 스프레이 하거나 물을 준다. 토양의 비료. 티백은 비료로도 적합하다. 식물을 키우는 곳의 땅에 티백을 뜯어 내용물을 뿌려두자. 홈메이드 트리. 티백을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티백에 스테이블 돼 있는 건 빼고 사용한다. 벌레나 설치류 동물 퇴치용. 티백은 벌레를 쫓는데도 도움된다. 정원뿐만 아니라 집안 구석 거미나 개미 같은 것이 생기는 공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민트 오일과 같이 있으면 효과가 더 좋다. 티백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한 설명이 되었나요?
그냥 버리지 말고 꼭 재활용해보자. 차를 마신 후 냉장고에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티백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다시 사용하지 말고 버리자.